유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북한의 인권 실태와 대응책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무용극이 마련됐습니다. 무용극 빛으로 숨이 되어 공연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실천을 독려하는 달력이 제작됐습니다. 환경 관련 기념일과 환경보호 실천 지침,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이 담겼습니다. 교회 갱신협의회가 부교역자 사역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목회 현장과 목회 준비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콘퍼런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